우선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첫 번째 경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경기들은 조금 더 좋은 모습,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잘안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입단 인터뷰했을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약간 어색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국말을 할수 있어서 제 진심을 담아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축구뿐만 아니라 그냥 선수들이 달라졌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보다 이제 모르는 선수들이 더 많아졌고 뭐 그때 제가 뛰었을 때 당시에도 좋은 선수들, 좋은 용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6주간의 휴가 기간을 거쳐서 이제 팀 합류한 지뭐 대략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제 저도 팀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감독님께 경기를 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뭐 결과적으로 좋은 몸 상태로 도와주지 못해서 되게 팀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휴식 좀 경기 다음 경기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는 더 훨씬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 상태 100%는 사실 뭐라고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즌을 하고 나서 지금 프리시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도 최대한 팀 스케줄 그리고 따로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무관중으로 경기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K리그는 이제 관중분들과 같이 경기를 할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다시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입단하게 됐을 때 이제 팬분들이 많이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계셨으면은 더 훨씬 힘이 됐을 텐데, 네, 그게 조금 아쉽지만, 네, 지금은 나라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서울에 한 팀이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제가 와서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되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해줘서 저도 뭐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저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반전 경기도 저희가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천에 버티는 축구라고 해야 되나? 네,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축구를 저희가 뚫지는 못했는데 찬스가 났을 때 저희가 살린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드필더진이 좋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득점이 나온다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좀 창의적인 그런 찬스들을 좀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에게는 지금 선제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제골이 중요한 것 같고 선제골을 넣었을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경기를 장악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영욱이랑 이제 투톱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안타깝게도 퇴장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사이드로 나갔다가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잘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네,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니요,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뭐 선생님들도 좀 편하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뭐 그리고 운동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은 또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전반전 끝나기 전쯤에 이제 교체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전반 끝나고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으로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너무 내려가서 받지 말고 좀 위에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변수가 나옴으로써 조금 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플레이를 못한 것 같아서 네,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가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팀이
조금 더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돌아와서 조금 즐거운 그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메이션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득점을 많이 하면 좋고 매 경기 이제 찬스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득점을 하지 못해도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해서 이기면은 우선 그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구단 그리고 팬분들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도 득점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할 거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할 거고 선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선수들을 많이 도와서 조금 더 서울이 좋은 공격력 그리고 조금 창의적인 그런 찬스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준비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있고 그럴 자신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상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올림픽 전에 누군가가 부상으로 낙마를 하고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무탈 없이 이제 되게 경기도 잘하고 올림픽 가서 좋은 성적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와일드카드는 사실 뭐 경기장 밖에서 뭐 선배들이 후배들 챙겨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운동장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런던 올림픽 있을 때 그런 형들이 그런 좋은 모습, 좋은 경기력들이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충분히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인정받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순간들도 많았고 즐거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상황도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느낀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득점을 하지 못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그랬고요. 네, 하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선수로서 많은 걸 배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앞으로 제가 축구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유럽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